오늘은 당산철교 교각 쪽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아가지고요. 망둥어 두 마리 잡은 거 명예를 좀 회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것은 너무 가벼워서 막 좀 떠달라 막. 뭐 입질 좀 보셨어요? 아직? 잠두봉 선착장에서 던지고 계신 어르신 부부가 같이 맨날 나오시는데 아저씨께서 이 대장암 수술을 한번 받으시고 올해 또 1월에 췌장을 또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이렇게 낚시 나오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지금은 건강 많이 회복되셔서 건강해지셨어요. 지셨다고 그럽니다. 부모님 참 사람이 나이 먹고 늙는다는 게 또 아프고 세상 사는 게 뭘까요? 참개 낚시 하시던 분들도 전부 철수를 하셨는데요. 참개가 하류 쪽으로 다 내려갔다고 그러시네요. 오늘 정말 한 마리도 입질도 없고 잡으신 분도 없고 참개철 끝났나요? 이제 하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낚시 조사님은 열심히 던지고 계십니다. 저도 방울소리 반응은 없지만 계속해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방울소리는 울리지 않았는데 보니까 뭐 지렁이 다 깔끔하게 따먹었는데요. 이거 조금 남았네. 지렁이 갈아서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보니까 밑걸림이 심하네요. 채비 두 개 지금, 두 개 날렸고, 대 한 대는 접었습니다. 포인트가 여기서 안 던지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밑걸림 너무 심합니다. 딱 여기 당산출구 밑에서 11시 방향으로 치는 이 장소 밑걸림 심하다는 거 조사님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입지를 못 받고 오늘 또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